길을 걷다가 파손된 도로 시설물을 발견하거나 또 관리가 미흡한 공공시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관할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싶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또 쉽게 처리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횡성군이 이 같은 생활 불편 민원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처리하는 SNS 민원 창구를 운영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횡성군 횡성읍의 한 버스 정류장. 기록적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여름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의 더위를 식혀준 선풍입니다. 최근 횡성군이 운영하는 SNS 민원 소통 창구 할마리소 횡성에 선풍기에 먼지가 쌓여 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횡성군 담당 부서가 해결에 나섰고 주민 만족도는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 군에서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 뚫린 구멍을 메워달라는 민원부터 공원관리사무소 간판이 훼손돼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 산책로 데크 파손, 버스 정류장 거미줄 제거 등 다양한 민원이 SNS를 통해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사소한 생활 불편이지만 민원 접수와 해결이 어려웠던 일들이 지자체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해결되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반영되는 게 뭐 거창한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말 그대로 할 말이 있는 그런 불편한 군 내 민원 같은 거를 제기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가능한 SNS 민원 소통에 지자체도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간편 민원은 즉시 처리하고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가 필요할 땐 처리 과정을 안내해 주민 이해를 높입니다. 그 SNS 내용 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협조를 요청합니다. 근데 뭐 문서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전화를 해서 바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라서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 처리한 내용을 다시 피드백을 해서 올려주니까 굉장히 그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개념 민원 해결 방식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의미를 실현하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